지금은 아침 6시 미는 거구나. LA에 아침을 밀었습니다. 할리우드 사인이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있는데 오늘은 저걸 보러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실장님께서 저 할리우드 사인이 베르사체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게 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믿기지가 않네요. 모닝. 어제 피팅이 늦게 끝나서 되게 늦게 움직였는데 그래도 라라랜드 촬영지였던 그리피스 천문대 가서 야경도 보고 인앤아웃 버거도 먹고 명예거리도 가서 손바닥들 봤는데 그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오스카 시상식 때문인지 공사 중이라서 병원 선배님 손바닥을 못 봤어요. 이게 다 막아둬가지고 아쉽네요. 그래도 날 밝을 때 일단 할리우드 사인 얼른 보고 그러고 그 명예거리 다시 가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어제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준비하고 올게요. 안녕. 준비 끝. 아 어지러워. 여기 옆강이래요. 아침 일찍 나와서 비버리 힐스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진짜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였는데 약간 나무 무섭게만 보이고. 우와. 이게 저희는 어제 어디를 간 거죠? 어제 남산타워 앞에. 와 예술이다. 여기 대박이야. 와 지금 여기 어디야? 가슴이 벅찬다. 와 여기 누가 봐도 그스파시야. 와 짱이 신나.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가지마. 안 들어갈래요. 가지마. 할리우드 보고 와서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아 여한은 좀 있긴 한데 굿. 폴스미스 핑크월이라는데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핑크월 왜 찍는지 모르겠지만 MG니까 찍어야 됩니다. 일단 복부 타야지. 앞쪽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춥니다. 그냥 진실된 그지? 맛있대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어딘가요? 로데오 거리.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인가요? 네, 압구정 로데오입니다.
이거 찍어야 된대요. 이거 그거래요. 포토스팟이래요. 여기? 무슨 알루미늄 호일. 반대발, 반대발. 다시, 다시. 끌어와. 영상 찍어야 되니까 반대발. 그렇지. 와이. 안녕. 우와, 저를 가까이서 처음 봐요. 너 혼자 있니? 왜 이렇게 빨라? 숙소 들어가기 전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거 아직 할리우드인가요? 안 보여서. 한번 역광이네. 2시에 헤매를 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쉴 거예요. 안녕. 헤매 받을 때 다시 킬게요. 화이팅 오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일정이 끝났어요. 헤매 받을 때 다시 킨다고 했는데 정신 없어서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나갔어요. 에르사체 FW 너무 어쩌면 다시는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러한 일정을 제가 오늘 한 것 같아서 너무 가슴 벅차다고 해야 되나? 정말 많은 TV에서만 보던 분들 뵙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싶은? 지금 약간 울컥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신기하고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고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싶었는데 어찌어찌 다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쇼가 정말 선셋을 배경으로 이렇게 런웨이를 하시는데 너무 멋졌어요. 음악이랑 대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할리우드 사인 보고는 아 LA에서 할 거 다 했다 싶었는데 쇼 보고 나니까 LA가 다시 또 좋아져서 물론 원래도 좋았지만 뭔가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무사히 좀 허술했지만 제 첫 해외 쇼 참석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러한 옷도 입고 정말 좋은 경험. 내일은 마지막 날. 뽕 빼겠습니다. 안녕. 잘 자.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확실히 엄청 어둡고 자세히 보면 물방울이 떨어져요. 진짜 비 오네? 일단 저녁에 농구를 볼 거고 말리부 비치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비 와서 걱정이다. 다녀올게요. 오늘의 OOTD 개강룩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는 비가 잘 오지 않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아주 희귀한 날에 저희는 당일치기 갑자기 즉흥으로 디즈니랜드 문을 두들기러 갑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둥.
즉흥으로 왔는데 어찌저찌 결제가 된 것 같아요. 가고 있습니다. 신남 신남. 비가 오긴 하다만 이것도 추워. 어찌저찌 가고 있긴 한데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예. 최근에 놀이동산 언제 갔지? 저 애들이랑 에버랜드 간 게 마지막. 10월 달에. 저의 첫 에버랜드였죠? 좋아요. 우와. 인서트 이것까지 찍고 나중에 킬게요. 사랑해요. 싱가포르에요. 어김없이 우비를 입었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불편해. 우비가 불편해요. 제가 지금 잘못 입어가지고. 근데 저 진짜 추러스 먹을 거라고. 안녕. 저희는 지금 스플래시 마운틴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걸 가고 있습니다. 예, 추억이네요. 가서 뭐 빠이. You must be well known for a short term memory, but I wish I had another story for another time. That sounds really familiar. Not on there. And over here we have, oh. Well, that one's just dead. Let's see. 저기 떨어지나? 여기 떨어져요? 와, 왜 재밌다. 너무 학교 됐나? 안녕하세요. 디즈니랜드 정말 재밌게 놀고, 저 약간 여기 입술 부르텄어요. 그러고 NBA 농구 직관하고 왔습니다. 짜잔. 비 왔었는데 오늘 원래 비 오는 게 되게 희귀한 날씨래요. 근데 비 오늘 쫄딱 맞고 아주 낭만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잊지 못할 순간들을 다 겪은 것 같고, 사실 못 해본 건 많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안 가봤고, 북창동 순두부도 못 먹어봤고, 산타모니카 비치도 못 가봤고, 뭐 되게 많은데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LA 올 기회가 되면은 그때 못다한 거 다 해보려고 합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요. 전 정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베르사체 행사 덕분에. 내일은 7시 반에 일어나서 갑니다. 마지막? 잘 자요. 저 짐 싸고 자겠습니다.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슉.